실태 조사를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예, 지난 17일 환경부와 영상남유역환경청은 여수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 실태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려 235개 배출 사업장이 측정 대응 업체와 짜고 4년 동안 13,000건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LG화학과 하나캐피탈 등 대기업도 무더기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그 충북 도내에 있는 LG화학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 기업을 전면 실태 조사하라는 요구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 저희 오늘은 그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대표님들 모시고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예. 대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상임 대표이신 오한균 대표님, 네, 대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한균 대표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을 걱정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저희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북 도청과 청주시청 앞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인데요. 워낙 큰 문제이고 해결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에조차도 해결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크던 그런 차에 이번에 큰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걱정하던 반대 여수공업단지에서 그 환경부가 감사를 벌여서 적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발해서 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배출 그리고 기준치 조작 이런 사건들이 13,000여 건이나 되는 이런 아주 굉장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는데, 자, 우리 청주가 전국에서 청풍 명월의 고장 닦지 않은 오명을 쓴 것이, 대기오염 미세먼지 수치 전국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최고 수준이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 청주는 특히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도시하고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런 차제에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이 3,600여 곳이 불뚝에서 매연을 내뿜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30개 정도만 TMS, 즉 자동 오염 배출 측정 장치를 달고 있고 나머지 3,570개, 거의 대부분 95% 넘는 그런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뭐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청주시나 충청북 등은 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차제 이런 것이 떠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요구하는 것이 제시된 대로 충청북도는 하루빨리 이러한 매연을 내뿜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규제하고 불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 감시 체계를 갖추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바로 앞전 기자회견에서도 발암 물질 그리고 매연을 내뿜는 그런 공장에 대한 걱정을 하는 그 요구를 담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우리 전 도민과 함께 충북이 정말 청풍 명월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이렇게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고 투쟁하고 하는 그러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 환경도냐 이성훈 처장이 지난 4월 17일 발표된 환경부 자료와 감사원 보도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이라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기자회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장은 환경부니까요. 이따 낭독을 할 거고요. 4페이지부터 보시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4월 17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 전남지역 7.대형업체 4곳이 대기업 포함해서 235곳의 불법을 저지른 거고요. 그쪽을 보시면 그 4곳 대행업체가 어디 나와 있습니다. 지구환경공사를 비롯해서 에어릭스까지고요. 조사해봤더니 주로 이제 광주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이긴 합니다. 공무원 대출한 사업장은 애정화학 여성공장을 비롯해서 하나케미컬이 6곳입니다. 이 적발 내용을 보면 총 2005쪽 증가품이 있는데요. 2015년부터 4년간 총 13,096건의 직접 기록부를 누적하거나 허위로 발부를 했고요. 8,843건은 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로 한 거고요. 4,253건은 실제 측정 값을 축소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6쪽을 보시면 염화 비닐과 같은 측정 대기 유해 물질의 대출형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1,600건 있다고 나와 있고요. 6쪽 밑에 쪽 보시면 그래서 환경부는 이번 광주 전남 지역의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이제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결과가 이제 나올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보안책으로 KMS라고 하는 골동 자동 측정 기기 확대를 할 것이고 이런 이 측정 업체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어쨌건 지자체에 이양되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이런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개선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환경부의 보도자료고요. 보도자료 뒤에 내용은 더 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메일 보낼 때 보도자료 전체를 보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붙인 자료는 감사원 보도자료고요. 감사원이 4월 17일 날 같은 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보면 감사원에서도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같은 날 나왔고요. 그래서 같은 날 나온 감사원 감사 보도자료 중에서 저희가 성명서에 담은 내용과 관련된 부분까지 발췌했습니다. 살펴보게 보시면 보통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실제 어느 정도 배출이 되는지 알아야 줄일 수 있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봤더니 실제 배출량 중에 그리고 미세먼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이 특히나 질소산화물이 많이 누락돼 있다는 거고요. 정부는 39만 톤 연간 배출장자고 했는데 실제 누락된 게 11만 톤 정도라고 감사원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총 배출량 90만 톤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39만 톤 중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19만 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쓴 겁니다. 누락되어 있진 않지만 실제 20만 톤만 관리가 되고 있고 19만 톤은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거고 누락된 게 11만 톤이 있다라는 감사 보고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 대행업체와 관련해서도 환경부랑 영산광역 환경청은 광주 전남 지역의 대행업체와 사업장을 조사한 겁니다. 근데 감사원은 전체적인 걸 조사하다 보니까 측정 대행업체 중에서 대전 충남 지역의 측정 대행업체 상위 세 곳을 조사했다고 했고요. 그 거기에 보면 세 곳을 했는데 두 개 업체는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서 임의로 측정값을 기재했다고 그 감사 보고자료에 써 있고요. 팔쪽 아래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는 이 대기 쪽이면 대기 전문 기술 인력이 해야 되는데 수질이나 다른 쪽 분야의 그 인력이 투입돼서 측정했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 24고요. 24를 보시면 대행업체가 측정한 업체들 대행업체와 측정 업체 이름이 다 안 나와 있고요. 소재지만 나와 있습니다. 소재지 보시면 금산군, 영동군, 우청군이 있고요. 우청군
아산, 대전 쭉 있는데 미측천 업체 중에 5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유역청에서는 영산강 쪽 그 광주 전남 지역의 업체들만 조사했기 때문에 충북 지역에 뭐 관할하는 업체 아니면 개인 업체가 나와 있진 않지만 감사원 자료를 보면 충북 지역에 있는 소재지 충북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 그러니까 소재지는 여기 지금 대전 충남인데 대형 업체의 소재지는 대전 충남인데 이 업체들이 충북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그런 측정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측정했다는 게 나온 거고요. 25번을 보시면 대기 분야인데 수질 분야 이런 인력이 측정했다고 하는 업체가 20표 25에 나와 있는 곳인데 보면 사업장이 청주 소재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소재, 충북 소재 사업장들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감사원 감사 결과 쭉 나와 있는데 환경부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KM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동 측정을 하거나 대행하고 있는 곳 중 이 두 군데에 문제적인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행업체와 대기업 짜고 그걸 조작했다는 거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 산업체의 대기 배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걸 해봤더니 충남 대전 지역의 대행업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나온 거고요. 또 한 가지는 TMS라고 해서 자동 측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조차도 관리가 부실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자료가 감사원 자료를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쭉 써 있고요. 중간쯤 보시면 사업장에서 먼지 농도를 낮게 전송하기 위해 먼지 TMS의 상관 관계식을 변경하여 산정 전송할 수 있어 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당성이 그래.